별난소년 상근이와 진짜 별들이 함께하는 시간 쿨쿨쿨쿨 인터뷰. 자, 오늘은 한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신 현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년 만에 솔로곡 멋대로 돌아온 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번 틀어놔서 오늘 좀 춥지 않으세요? 어,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군요. 네. 추우세요. 네, 조금. 어? 네. 타이틀곡 소개. 타이틀곡 소개. 이런 거 좋아해요. 반전? 네. 밤새서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때를. 어때? 네. 타이틀곡 소개. 늘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타이틀곡 어때는 굉장히 신나요. 들으실 때 같이 좀 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힙합 사운드의 곡이고, 그 후렴구에 어때? 춤추자? 이게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사가 또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번에는 안무가 뭐 굉장히 소화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춤추자? 이렇게 손을 포인트를 잡아주고 드드드드 이렇게 털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때? 이건 어때? 어때? 이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어때?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아, 또 이제 뮤비를 봤습니다. 네, 본 상황인 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 저도 본 상황인, 봤는데 네, 본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방송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네. 이미 컴백을 하셨어요. 네, 네 다음 주지만 뮤비 컨셉이 어떤지. 일단 곡이랑 분위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컨셉이나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 같이 놀 수 있는 클럽이 계속 나와요. 클럽 안에서 뭔가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춤출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조금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눈빛 연기가 굉장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돌면 집중이 딱 되시나 봐요. 저는 하고 모니터를 계속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예뻤던 부분으로 다시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모니터도 많이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발전도 하시고 네. 그런 거군요. 와, 제가 모니터를 한 번도 안 해서 제 방송을 발전이 없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뮤직비디오 얘기를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뮤비 속 의상은 내가 평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하나, 둘, 셋! 그쵸, 네. 아, 그럼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로 입고 다니세요? 멋스러운 듯 심플하게 입는 거를 좋아하고, 그럴 때는 포인트로 구두 네. 같은 걸 신어주고, 평소에는 스니커즈를 많이 신는 편이고요. 아, 자, 다음 질문. 이번 뮤비는 내 몸매가 한몫했다. 하나, 둘, 셋! 그쵸, 네. 뭐 딱히 추가 질문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데 이번에 성공을 해서 그 전보다 예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3년째 실패하고 있어요. 안 빼셔도 되지 않아요? 예예예. 예,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솔로 뮤비를 통틀어서 이번 뮤비의 연기가 가장 마음에 든다. 하나, 둘, 셋! 아, 네. 러브라인이 막 마음대로 안 나왔나요? 왜? 아, 왜냐하면 할 때 너무 부끄러웠어가지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뮤직비디오는 뭐예요? 저는 어우, 잘 나왔다. 트레일러. 트레일러. 못 나가겠네요. 빰빰빰빰빰. 네. 커트!
다음은 별별 인터뷰 코소코 코너 속의 코너 별별 미션. 별별 미션이 끝나는 시점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나올 때까지. 이게 다 해야지 끝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일단 첫 번째 걸 뽑아. 이제 여는 거 성공하는 게 굉장히 대단. 오! 성공하셨네요, 여는데. 이게 뭐죠? 영상 편지. 영상 편지를. 영상 편지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네. 미래의 남편에게네요. 진짜네?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아. 아, 제가 해볼게요. 당장 있지도 않은데. 네, 뭐. 몇 년 뒤예요, 이게? 몇 년 뒤쯤에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으로? 15년? 15년 뒤에? 네. 15년 뒤면은... 연하를 만나셔야겠는데요? 안녕. 15년 뒤에 현아의 남편아? 반가워. 우린 잘 지내고 있겠지? 서로... 이런 말을 정말 못해서 항상 힘이 돼주고 옆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안녕. 같이 파인애플도 키우자. 파인애플 키우자. 어디 사시는 거예요? 15년 뒤에? 파인애플 생김새나 네. 향이나 맛도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파인애플을 좀 모으고 있어요. 파인애플을 모으신다고요? 캐릭터? 이런 것도 좋아하고 티셔츠,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15년 뒤에 집에 온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따뜻하게 살자. 하나 뽑아볼까요? 그러면은 하나만 뽑아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보자, 표시해놓은 게 있었을 때. 자, 보자, 봅시다. 어디 갔냐. 거짓말이죠. 우연히 뽑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야. 아, 진짜 표시. 아니. 그럴 리가. 네, 네. 저희는 거짓 방송하지 않습니다. 절대 표시하지 않았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머, 네. 이상형. 재미없을까 봐 걱정이네요. 네, 아닙니다. 네, 이상형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겁니다. 이제 모을 거예요, 이상형을. 자, 눈, 코, 입, 얼굴형, 헤어스타일까지. 우와, 네. 뽑습니다. 눈으로 갑니다, 눈. 지나는 쌍꺼풀에 이제 눈만 보는 거예요. 네. 얼굴 보시면 안 돼요. 장동건, 쌍꺼풀이 없는 B, 정지훈 씨. 장동건 대 B. 살짝 웃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극과 극이에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갈 길이 구만입니다. 그럼 쌍꺼풀이 없는 B? 네. 자, 장동건 씨가 탈락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다음은 코입니다. 이국적인 코, 신현준, 복스러운 코, 지석진. 갈 길이 구만이라고 그랬죠? 자, 둘, 셋! 복스러운 코. 어, 지석진 씨. 네. 왕코. 근데 너무 안 물리는데. 쌍꺼풀에 쌍꺼풀이 없는 눈에 코가 지석진 씨 코인 거예요. 자,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입입니다, 입. 네, 입술. 이게 나중에 그게 나가겠네요? 당연하죠. 어떡해. 도톰한 입술, 차태현, 얇은 입술, 윤종신. 입술만 보세요. 하나, 둘, 셋. 얇은 입술. 어, 윤종신 씨. 네. 입술도 약간 얇고 쌍꺼풀도 약간 얇고. 근데 너무 왕코에 무쌍에 네, 얇은 입술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네, 약간 떠났어요. 자, 비행기는 네. 탔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그 비행기가 네. 다음입니다. 네, 얼굴형. 얼굴형. 자, 넉넉한 얼굴형의 강호동, 날렵한 얼굴형의 유희열. 정말 습관적이다. 네, 이런 선택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둘. 굳이? 굳이 고르셨나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슬림한 게. 슬림한 게? 네, 네. 유희열 씨로. 네. 슬림한데 코는 크네요. 그러니까요. 네. 꽉 찼어요, 벌써. 와. 마지막 헤어스타일을 완성해줘야 됩니다. 네. 페리우스 스타일의 강준성. 아시죠? 강준성 씨 네네. 머리. 자, 시원한 스타일의 홍석천. 저 시원한 스타일이에요. 어! 근데. 아예 없어요. 아예. 시원하게. 아니죠. 아니야, 시원하게 없어요. 홍석천 씨.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했으니까 네. 예쁘게 사랑해야죠. 네, 그분이 15년 뒤에 만나시는 거예요.
안녕. 같이 파인애플도 키우자. 이룰과 이룰세니까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어우, 잘 여시네. 호러 3종. 무더위를 날려줄 오싹한 표정 3종 세트. 일단 또 헤어가 기니까 네. 다 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상한 스타일. 하셨어요? 네. 네. 두 번째는 무서울지 모르겠어요. 옆에. 아직 안 끝났어요? 오, 나 지금 제일 무섭다. 무엇이 중원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오, 오. 무엇이 중원디?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 세 개 하고. 여보라씨 한번 뽑아보실래요? 끝으로 소감하고 앞으로 활동 계획 밝혀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1년 만에 뮤비뱅크에 이렇게 와서 별 인터뷰도 하고 어때? 라는 얘기들도 하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활동 이제 시작하면서 좋은 모습, 좋은 무대로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꾸준히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어때? 어때? KBS, KBS, KBS